아, 됐네. 예를 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5월 2일 기사예요. 미국 러 우크라 전쟁에서 국제 금지 화학물질 사용이라는 기사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근거 없는 비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일 현지 시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질식제의 일종인 크로로피크린과 폭동 진압력으로 쓰이는 체류가스를 사용하는 등 국제화학무기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런 화학물질의 사용이 일부 개별 사례에 그치지 않으며 전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합니다. 크로로피크린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연합군을 상대로 처음 사용한 질식제입니다. 국제사회가 1992년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채택해 1997년도 발효된 화학무기 금지 협약 CWC는 크로로피크린을 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등 유엔 안보 안전보장 이사의 상임 이사국 5개국이 포함해서 193개국이 CWC를 비준한 당사국입니다. 러시아군은 크로로피크린 외에도 체류가스인 CSCN을 장량한 수류탄을 참호 속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S가스와 CN가스는 전 세계에서 시위 폭동 진압력으로 자주 쓰이는 체류가스지만 국제협약에 따라 전투용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체류탄 가스를 뭐 참호에 들어있는 군인들한테 그걸 던지면 그 안에서 질식에 죽든지 아니면은 손 들고 나와서 총알바지로 죽는 거죠. 그건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죠. 로이터 통신은 시위 도중 체류가스가 사용되면 피할 수 있지만 방독면이 없이 밀폐된 참호에 갇힌 군인들은 적의 사격을 감수하고 빠져나오거나 참호 안에서 질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참 네, 참혹하네요. 우크라이나 군에 따르면 최소 500명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체류가스 독성 물질에 노출돼 치료를 받았고 한 명은 가스에 질식돼 사망했다고 합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군이 전쟁 수단으로 폭동 진압용 가스를 사용한 것은 CWC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러시아군 특수부대 7곳을 포함해서 러시아 국가기관 3곳을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들을 지원하는 러시아 기업 4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 재무부는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개발과 관련해 물품 구매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2명에 대한 제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국제협약 위반 사항을 CWC 이행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미 국무부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겠죠. 드리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늘 그랬듯이 이런 발표는 전혀 근거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러시아는 이 분야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OPCW 회의에서 상대방이 CWC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OPCW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금지 물질을 사용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화학 독성 물질로 대량 학살하는 이런 화학무기
규정을 어기고 이런 걸 사용한다면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철저한 규명과 증거를 입수하여서 국제법을 어겼을 때는 철저한 응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화학무기의 후유증은 우리 한국이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월남전에 우리 한국군이 많이 참여했죠. 자유수호를 위해서 미국이 관여한 월남 전투에 우리 한국군이 많이 참 그 같이 싸웠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군인 한국 군인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그때 당시 전쟁 중에 뿌렸던 그 고엽제로 인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거의 뭐 폐인이 되어서 평생을 병원 침대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야 했던 그 고엽제 통증과 고통으로 인해서 그 남은 인생을 젊은 나이부터 마지막 숨질 때까지 그 병원 침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건 참으로 참혹한 일이죠. 한국 병사들에게 병원 침대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일생을 보내게 만든 인생을 파멸시키는 화학무기는 금지해야 하며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체류탄 가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공호에다 방독면도 쓰지 않은 채 갖다 던졌다면은 거기서 질식에 죽든지 안 그러면 거기 나와서는 나오면 총에 맞아 죽겠죠. 이런 참 그 들어 있어도 죽고 나와도 죽는 이런 화학무기 참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국제법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5월 2일자 기사인데요. 미국 러우쿠라 전쟁에 국제금지 화학물질 사용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